차분함 뒤에 숨겨진 냉철한 분석. 앳된 얼굴, 하지만 공격적인 종목 픽. 독한 여자들의 종목 대결, 악녀 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코스 파트너스 김진경 팀장, MTNW 이슬이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분의 수익률로 나날이 불려나가고 있는 상황, 먼저 수익률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김진경 팀장의 수익률 현황입니다. 아무따 종목 액트로로 11% 넘는 수익 챙겼고요. 코스메카 코리아 익절이지만 6%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줌 인터넷 5%, 넷마블 2.87%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살벌한 종목은 정말 살벌한 수익을 올렸죠. 와이엔텍 22.68%의 강한 수익을 올렸고요. HLB 파워도 10% 넘는 수익. HLB도 9.1%와 줌인터넷 7.5%의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이슬이 전문가의 수익률 현황입니다. 신일산업이 15.27%, MI텍 10%에 육박하는 수익을 올렸고요. 위니아딘체, 파미셀 모두 4%, 2%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살벌한 종목을 정말 살벌하게 수익 챙겨가고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7.18% 수익 달성했고요. 에이프로젠 KIC 15%, 에이블 CNC가 12%의 수익을 올렸고요. 요즘 핫한 종목이죠. 테린 포장도 5% 넘는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예, 두 분의 수익률이 나날이 불어나가고 있는 상황, 좀 점검을 해볼까요? 지난주에 살벌한 종목으로 주셨던 이 김진경 팀장의 종목 줌 인터넷이 바로 수익을 목표가 달성을 하면서요. 뱃지 하나 더 챙기셨고요. 그런데 지난 아무따 종목인 넷마블은 지금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기대감일까? 상승세를 하고 있는데 더 갈 수 있을까의 의문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넷마블은 이제 작년보다도 이제 올해가 신작 게임 출시로 인해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게임 회사들의 경우는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에 좀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넷마블의 경우는 이미 가격대마저도 좀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인 만큼 저는 이제 넷마블에 대해서는 오히려 중기적으로도 좀 매력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판단하에 좀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줌인터넷의 경우는 일단은 이제 바닥권에서 조금 시작이 되고 있는 좀 모습입니다. 특히나 빅데이터 그리고 이제 어떤 좀 사물인터넷과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좀 여러 가지로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좀 사업권을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줌인터넷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모멘텀 가지고 있는 만큼 저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들고 가도 괜찮다라는 의견. 다음이어서 이슬이 전문가의 종목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 기준으로 저희가 계속 이제 가감 없이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누적 수익률이 38.25% 놀라운 수익 달성 중이고 살벌한 종목도 목표가 5% 터치한 종목 하나씩 악녀 배지 드리고 있는데 총 8개로 모든 종목에서 무패 신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종목 중에서 AFW 아무따 종목 있죠? 2차 전지 아주 강한데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움직임이 좀 더딘 것 같습니다.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 네, 충분히 아직도 이제 뭐 2차전지의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은, 네, 정말 밤을 새도 모자랄 정도인데요. 그만큼 굉장히 앞으로 우상향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옵니다. 다만, 이제 뭐, 대장주였던 명성 TNS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부터,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그만큼 단기적으로 좀 많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반대로 AFW는 오히려 후속 주자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모멘텀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충분히 이제 목표가까지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여전히 좀 홀딩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종목의 AS까지 좀 해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익률 대결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아무꽃. 따블로 갈 종목, 아무따 종목, 김진경 팀장의 종목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기억에 카메라 관련주였던 것 같은데 장비 중가요? 검사하는 그 장비 만드는 기업인가요? 네,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휴대폰에 들어가는 초소형 카메라 모듈 장비 검사 시스템 전문 업체입니다. 특히 올해의 성장성이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고객사의 신규 3D 센시 모듈 채택으로 인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북미 고객사의 멀티 카메라 트렌드가 지속이 됐고 또 중화 고객
향 매출 확대에도 실적 성장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 모듈뿐만 아니라 좀 기타 부품으로의 검사 영역도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특히 자회사의 경우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의 카메라 모듈 장비 공급으로 인해서 지금은 자율주행차 관련주로서의 매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월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의 흐름 보시면은 이제부터 스타트하는 중 구간에 다다랐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요. 지금 자율주행차의 경우는 그 자율주행차 관련주의 경우는 서서히 조금 더 안정적인 좀 추세를 만들어 나가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캠트론스와 MC넥스 정도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하이비전 시스템의 경우 월봉사 바닥라인을 좀 만들어지면서 최근에 20월선을 좀 돌파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20월선을 좀 돌파하면서 서서히 우상향 방안으로 좀 추세를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부터는 관심을 가져야 될 구간이다라고 판단되고요. 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막 120조선에 올라타 있는 상황입니다. 이 120조선에 좀 올라타면서 오히려 좀 그동안에 저항을 받았던 부분들을 좀 회수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하이비전 시스템의 경우는 지금 일단 추세를 좀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추세 매매적으로도 좀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되는데요. 21선 부근에서 좀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면서 안정적인 우상향 패턴으로 흘러간다면은 이 자율주행차 관련주로서의 매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비전 시스템 중기적으로도 충분히 매력이 높아지는 종목이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격 전략 주시겠어요? 네, 목표가의 경우는 제가 14,3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의 경우는 12,5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진경 팀장의 특기라면 특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하이비전 시스템 조금 전에 차트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주 안정적인 상승 추세를 그려가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혹시 이슬이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뭐 모멘텀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이나 뭐 여전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오, 좋은 평가 주셨는데요. 이걸 뛰어넘는 종목을 가지고 오셨어야 되는데 한번 이슬이 전문가의 아무따 종목도 이어서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의 종목 SNK입니다. 주가의 흐름은 사뭇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임주죠. 근데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수급적인 흐름 부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지부진할 수는 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이 아닌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하시기 좋은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되겠고요. 일단 SNK라는 종목은 굉장히 좀 생소하실 건데 게임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각 지역에서도 자회사를 두면서도 이 IP 라이센스 사업을 또 펼치고 있는데요. 뭐 그동안 유명한 고전 게임들이나 특히나 이제 90년대 오락실에서 흥행한 아케이드 게임들 전부 다 이제 IP를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이제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실적적인 부분에 해서 좀 살펴보자면 이제 2019년 이제 7월 전년 동기 대비 또 매출액은 50%가량 좀 증가를 했고요. 또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30% 안팎 그리고 이제 당기순이익도 약 20%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또 신작 론칭 및 IP 그런 라이선스 계약 건수가 크게 증가해서 또 실적 향상 기대를 앞으로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또 지역별 확장 전략으로서 현재 경쟁력이 좀 상대적으로 낮은 동남아시아라든지 그리고 이제 서아시아 지역과 이런 북중남미 지역에서의 주요 게임사라든지 퍼블리셔 등과의 제휴 등을 통해 해서 이 IP 라이센스 사업을 강화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성장 모멘텀은 충분히 좀 생겨났다라고 좀 보겠습니다. 특히나 현재 이게 좀 실적 대비, 특히나 영업이익 대비 굉장히 시가총액이 낮아서 매우 저평가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게다가 이제 대주주의 지분율이 또 40% 이상 보유를 하고 있기에 안정성도 좀 함께 갖추고 있다라고 좀 보겠습니다. 또한 이제 꾸준하게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한 이제 부채 비율 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채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유보율은 상승 중인 매우 좀 이상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를 좀 보시게 되시면 상장 후에 이제 초단기 좀 상승을 보여주고 좀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이 보통 신규 상장주의 경우에는 이제 상장 이후 공모가를 이제 크게 상회하면서 천천히 이제 우상향하는 종목군이 있는 반면에 공모가의 또 3분의 1까지 조정을 크게 받고 추후에 이슈 혹은 이제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이제 좀 대부분이라고 좀 보는데요.
이 종목군은 좀 후자해당하는 경우로서 앞으로 이제 또 주가가 3분의 1 이상 빠졌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은 좀 충분히 생겨났다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는 아직 뭐 이동평균선에서는 올라타지 못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는 바로 수익을 내는 것은 좀 쉽지 않아 보이지만 말 그대로 이제 장기 관점의 종목군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금부터 모아가시면은 안정적인 결과로 좀 수익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일단 목표가는 전고점이 네, 2만 500원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이 구간 크게 돌파 시에 다시 한번 또 에이스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SNK 가격 전략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네, 솔직히요, 김진격 팀장님 그 주로 매매하는 스타일과 다른 종목이잖아요. 지금 앞서서 이슬이 전문가가 좋은 얘기했다고 또 주고받는 칭찬하지 마시고요. 냉정하게 봤을 때 SNK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론 이제 가격적인 면을 봤을 때 고점 대비 좀 많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 지금 이제 바닥권 좀 내에서 좀 거래가 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물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좀 거래량이 좀 적다라는 점이 아쉽다고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이런 좀 거래량적인 부분이 좀 뒷받침이 돼 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요. 거래량 어때요, 이슬이 전문가님? 네,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거래량이 터질 때는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생각하면 오히려 수급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횡보할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나중에 뭐 이슈화되거나 테마성을 한번 탔을 때는 크게 이제 급등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네, 언젠가 테마 온다라는 관점에서 SNK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아무따 종목이었고요. 이제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살벌한 종목으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살벌하게 수익률 당길 수 있는 종목, 살벌한 종목 김진경 팀장의 종목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오가닉 킥 코스메틱입니다. 중국 소비주, 이제 화장품주에 엮여 있었던 종목인데 요즘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테마주로도 들리더라고요. 팀장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일단 중국 내 유아를 대상으로 화장품 판매를 하고 있는 영유아 화장품 전문 업체입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자사의 손 세정제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클렌징 제품들도 지속적으로 주문량이 늘어나면서 회사 측은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도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는데요. 또한 소독용 물티슈 주문 폭주 소식도 주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고 지난달 20일부터 조금 열흘간 좀 따져봤을 때 이 손 세정제 매출이 약 61억 원의 좀 주문이 좀 집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는 열흘 만에 1년치 매출이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좀 사태로 인해서 단기간에 빠르게 또한 수혜를 좀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고요. 지금부터도 사실은 어떤 좀 손 세정제라든지 어떤 소독용 물티슈라든지 이렇게 좀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가네틱 코스메틱 입장에서는 충분히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가네틱 코스메틱 오히려 지금이 기술적으로 맥점 자리에 좀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되는데요. 이미 바닥권에서 5만 주가량의 거래량 두 번가량 좀 나온 상황입니다. 이 장대봉도 마찬가지로 좀 두 대가 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 바닥을 탈출을 하고 있는 시도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역대 최대 거래량이 좀 나왔던 만큼 이제 오가닉 코스메틱에 다시 한번 위로 치고 올라가는 흐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대량 거래가 이미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바닥권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가격대가 위치를 한 상황이고요.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이미 좀 그 거래량이 나오면서 오히려 바닥권에서 반등을 시도하려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충분히 좀 납포 가대가 되었다라는 점, 그리고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 매출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도 충분히 오가네틱 코스메틱은 지금 매력이 좀 굉장히 많은 자리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오가네틱 코스메틱으로 오늘 살벌한 종목 말씀드리면서 손절가는 1,28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가네틱 코스메틱 언젠가 다시 한번 이 시세 분출의 날이 올까요?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살벌한 종목 이슬이 전문가의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극동 유화가 꼽혔습니다. 이거 연초에 보면 주가 정말 살벌했죠. 두 배 넘게 한 이틀 만에 뛰다가
또 이틀 만에 바로 고꾸라져서 이 상승폭 다 반납하는 그런 흐름인데 어떤 포인트 가지고 계세요? 네, 사실 좀 의아해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일단 국제유가가 또 13개월 내 이제 최저치로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우한 폐렴 확산으로 인해서 이 중국 내 석유 수요가 굉장히 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어떤 우려 탓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 석유주들도 주가가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못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과도하게 낙폭 줄 때 공포에 좀 매수 기회로 삼자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생각보다 사실 장기화가 된다면은 가장 먼저 타격받을 종목군이 이 항공주와 석유주라고 좀 봅니다. 특히나 이제 전염이 심해진다면은 이 여행객 수가 감소하게 된다면은 그대로 항공사에서도 매출액으로 좀 직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시장 상황이 사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 심리는 이미 선반영이 그 직전에 어느 정도는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크게 작용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물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숙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이슈화됐던 그 초기 때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은 앞서서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바닥 구간은 충분히 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되겠고요. 일단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이 최저점인 3,285원을 단기적으로 좀 만들어내면서 이런 단기 바닥에서 박스권 형성은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추가적인 변동이 있어도 뭐 최저점을 깨기는 굉장히 좀 힘들다라고 보겠고요. 그래서 우선 손절가는 3,285원을 잡고 네,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여라도 이게 장기화가 될 시에 중국 석유 감소로 국내에서 오히려 또 반사이익을 얻을 만한 부분도 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현재가가 좀 매수 적기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살벌한 종목은 극동유화였습니다. 이번에도 살벌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여러분들 기대를 갖고 끝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님께서 리얼 악녀 대 신흥 악녀 재미있다 하셨는데 지금 재미와 수익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는 악녀 본색입니다. 다음 주에도 두 분은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고 계실지 다음 주에도 기대를 갖고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팀장 MTNW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공감텐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장이 오르락내리락 계속 거듭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강세로 출발했다가 마이너스권으로 급격히 빠지는 듯 했는데 현재는 다시 보합권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일이 만기일이기 때문에 오늘 수급 상황 꼼꼼히 들여다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셔야겠습니다. 남은 오늘장도 MTN과 함께 좋은 선택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도 어김없이 10시 5분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